안녕하세요. 롤랜드 아티스트 오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P404 마크2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SP404 마크2 같은 경우엔 기존의 SX 버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디벨롭이 되었는데요. 일단 SP404 마크2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서 굉장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DAW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 기계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모든 곡 작업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행을 간다거나 잠시 카페에서 작업을 할 때도 뭐 컴퓨터라든가 여러 부수적인 장비를 가지고 가지 않고 마크2 한 대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걸 끝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라이브 상황에서 현재 플레이가 되고 있는 곡의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어느 지점쯤에 내가 연주를 하고 있는지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를 하는 반응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SX 버전과 달리 한 줄 더 추가된 패드로 인해서 샘플링 아티스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개수로 맞춰졌고요. 샘플을 차핑을 할 때도 개인적으로 프로듀싱을 할 때 선택권이 더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곡 작업을 하는데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 MFX라든가 그리고 버스 채널이 두 개로 증가를 한 점, 조금 더 사운드를 의도적으로 다양하게 어레인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브 같은 경우도 확실히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돌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이브 상황에서 좀 더 빠르게 이펙팅을 주고 싶을 때도 정확한 수치로 비교적 의도적인 부분을 많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연을 갔을 때도 뱅크의 수가 훨씬 더 늘었기 때문에 저장해 갈 수 있는 레퍼토리가 훨씬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SX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과는 달리 조금 더 여유롭고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SP404 마크2만의 그런 특유의 질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계를 통해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 작업을 해온 결과물을 한번 컨버팅을 하기만 해도 그 어떤 특유의 로파이 질감이라든가 아날로그한 감성이 조금 많이 살아나는 것 같고, 그래서 드럼 메이킹을 따로 한다거나 할 때도 샘플을 한번 마크2에 넣어서 이 안에서 사운드를 만지고 다시 한번 뽑아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404 SX 시리즈부터 지금까지 404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 특유의 질감 때문에 이 샘플러를 고집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 샘플러가 갖고 있는 이 색깔은 다른 샘플러들과는 확실히 차별이 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요소의 하나일 수 있지만 이 곡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2의 경우에 사운드 메이킹을 할 때 기존의 SX 시리즈와는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더 개인적으로 단단해진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404 로파이 이펙터를 걸게 돼도 그 특유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노이즈와 게인 부스트들이 이쪽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을 어느 정도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MFX를 입히는 과정에서도 리샘플링 기능으로 충분히 편안하게 그리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형태로 곡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발매한 싱글 앨범 중에 Fall in Love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앨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비트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 MK2로 컨버팅을 거쳐서 조금 더 따뜻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온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로파이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걸려있는 이펙터들도 전부 다 MK2에서 나온 이펙트로만 활용을 했고요. 404 마크2 같은 경우엔 단순히 로파이라든가 힙합 비트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도 접목을 시켜 활용을 할 수 있는 샘플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음악과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만족을 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마크2 만져보시고 사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